혼자 방전되어 있는 한 사람. 언제 어디서든 바닥에 엉덩이 접착시킨 한결같은 모습으로 포착. 그래서 별명도 규기력, 규노인인 그 사람. 이런 성규에게 필요한 건 뭐다? 힘이 특기는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지하게? 진지하게. 하나, 둘, 셋. 오. 어, 되게 쉬운데요? 아, 사실 100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. 안 보여줄라. 오, 하나. 좋아요. 오. 되게 눈빛이 금방 기분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. 오늘 마침 소가 날씨가 추워졌는데 집에만 있지 마시고 모두들 운동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, 그렇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건강 챙겨서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현주야, 이어폰. 확실히 악하지. 확실히 악하. 오, 형. 확실하지. 오, 찍는데요? 우와, 이거 봐. 조용하다. 괜찮아? 눈물이 날 것 같아. 좀만 더 숙여서. 더. 자, 하고. 하나, 둘, 셋, 넷. 오케이, 약간 뒤로 보내주면서 다섯, 여섯, 일곱. 자, 타고 가. 열, 아홉, 열, 스무 개. 자, 하나. 저 무조건 집에 오면 운동합니다. 저 너무 저녁에 됐을 때 63? 3? 지금보다 한 5kg 정도 쪄면 좋긴 하겠지. 5kg 정도 지방 말고. 어.
재밌습니다. 끝났습니다. 패티하고 복싱하고 맞아 복싱까지 골프를 하면서 스케줄을 하니까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포기한 게 골프고 복싱 포기하고 지금 PT만 하고 있어요. 취미 찾으려고 이런저런 운동들을 해보는 거라서. 옛날에 별거 다 했어요. 테니스도 했었고 크로스핏도 했었고 요가도 했었고 아니 요가는 심신안정을 위해서 명상 해주고 막 요가 자세 알려주고 스트레칭 하고 하니까 신기하게 그날 레슨 받은 날은 잠을 잘 자요. 진짜 몸이 릴렉스 같아요. 꽤 잘 맞았어요.